이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예, 지금 업사이드 아니었고요. 지금 왼쪽 측면 빠졌던 김정민 선수가 아주 아우 아주 현란한 드리블이었어요. 그리고 네. 욕심내지 않고 이승우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발놀림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네. 말씀드리면 시종일관 끌려가던 대한민국. 얘를 봤을 때 이제 반칙이 있어도 뭐 큰 항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네. 충분히 해줘서 인지를 자, 이 선에서 미국 슛. 오네 나 위협적인 슈팅 김정민. 김정민 선수의 슈팅이 또 오랜만에 나왔죠. 네. 김정민 선수도 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중거리 슛, 멋진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위치와 비슷한 위치였는데요. 조금 빗나갔습니다. 중간에 전술을 바꿨는데 잘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 특히 26세 선수들이 경기 중에 네. 깊숙하게 연결됩니다. 오른발 잡습니다. 똑똑해요. 위치 있게 오른발 슈팅.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김정민 유일한 중3. 그렇지만 지금 1면 떴을 때 솔로로 상대를 앞에 놓고 저렇게 원맨 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량이고요. 그럼요. 이 선수 정말 주목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신천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이고요. 그렇죠. 자, 제쳐내면서 일단은 위험 지역을 벗어납니다. 김정민입니다. 김정민 잡아놓고 왼쪽 빈 공간. 자, 이입니다. 아, 저걸 넘겨줬어야 되는데. 하지만 김정민이 잡았고요. 뒤쪽으로 보냅니다. 굉장히 좋은 첫눈과 같은 득점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재형 선수는 좀 네.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정민 왼쪽 1번의 오른쪽인데요. 따라가서 뺏었습니다. 김정민이 투쳐놓고 뛰어나갑니다. 이건 경고죠. 지금은 경고예요. 완벽한 반칙이죠. 네. 시드가 붙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막지 않으면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네. 시작했고 네. 한국 선수들은 오히려 좀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이에요. 자, 길게 찔러주는 페이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경험의 키가 더 크길. 또 2002년 대회 우승할 때는 뭐 신영록, 뭐 이용래, 이강진, 이호환, 이상현, 권순영 선수도 주축이었고.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시키게 되고 또 상대의 카운터의 약점을 나타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찾아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길게 좀 가야 돼요. 길게 곧바로 봤습니다. 유주환 3대 승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후반 44분이죠. 아, 유주환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감각적인 골을 통해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 이승우의 선취골로 1위를 일본이 하네요. 네. 자, 이상민 선수가 걷어낸 공이 다시 일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지금 유니폼을 잡아 끌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정민 선수. 자, 센터석. 이상원. 좋아, 요리 빠집니다. 이승우가 짧게 내주고 측면으로 갑니다. 아, 잘 봤어요. 윤서호에게. 자, 크게 소리를 질러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빨라주세요. 다시 공을 살려냈고요. 오른쪽 장결이가 잡았습니다. 장결이 계속해서 이제 이 선의 경쟁에 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 베마사시 깔아줍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또 빨리 가야죠. 이승우 선수 어디 있나요? 예. 네. 자, 김정민 왼쪽으로 박상혁 쪽으로 이승우에게 짧게 연결 원터치 패스. 작품이 나옵니다. 김정민 18번의 김정민은 지난 오만과의 경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발놀림 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네. 말씀드리면 시종일관 끌려가던 대한